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다름이 아니라 이번 네. 12월에 독산 더타워 12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네. 네, 그 자금 형수라 저희 아이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 같은 금천구 안에 있는 벽산 5단지 아파트 큰 평수를 가려고 하거든요. 몇 평대를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40평대요. 아, 실례지만 그쪽은 네네. 어딘지 아파트 이름 알 수 있을까요? 예, 독산 더타워의 대림이 아파트요. 대림이 아파트요? 이터, 네, 이터널 세상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바로 상담 진행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하철 1호선 독산역에서 가까운 이편한 세상 독산 더타워. 이거 주상복합이죠? 네, 맞습니다. 분양 받으셨다고요? 네. 아, 이거 좀 꽤 올랐잖아요. 아, 네, 올랐는데 이게 네. 평수가 주변 환경도 그렇고 신안산선이 들어오긴 하는데 네. 일단은 저희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작은 평수를 분양 받다 보니까 몇 평대죠? 네, 5구 24평. 네. 59제곱미터 네. 전용 네, 네. 24평이네요. 네, 네. 네네. 네. 분양가 이거 얼마에 분양 받으셨어요? 4억 8백에 받았습니다. 4억 8백인데 지금 얼마 네. 정도 피가 붙었나요? 2억에서 2억 조금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2억 정도 지금 피가 붙었다. 네네. 근데 이제 24평이 좀 작다. 네, 왜? 지금 가족이 몇 분이신가요? 아, 네 명이요. 아, 네 분. 네. 좀 좁을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같은 금천구에 있는 좀 큰 평수를 저기 보니까. 네. 그 벽산 5단지가 있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그쪽으로 몇 평대로 가시려고 그러신 거죠? 예, 40평대요. 그 아파트도 좀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한 20년 가까이 예, 됐나? 예. 예, 예. 예. 근데 그런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냥 저는 여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좁더라도. 아. 좁더라도. 네. 전세를 주고 가는 거는 어떨까요? 전세를 주고 전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세를 주고, 네네네. 전세 주고 그쪽 전세 가신다는 얘기잖아. 네네네. 그건 상관없죠. 어차피 소유가 문제지 전세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네. 이 지금 주상복합은, 네. 지금 이 주상복합의 바로 앞에 그 롯데 하이마트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저 신안산선이 이쪽 지금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여기에. 예,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신안산선 맞나요? 무슨 역이죠? 예, 신안산선 독산역입니다. 독산역, 신독산역이 이쪽으로 들어올 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러면 굉장히 네. 초역세권이 되는데, 이 신안산선이 네. 여의도를 거쳐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 그 독산동에 속해 있는 금천구가 그동안에 아파트 가격이 제일 그 서울에서 안 올랐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가격이 지금 피가 2억 정도 붙는 이유는 네. 주변에 신규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이쪽에. 그죠? 네네. 네. 근데 다만 단점은 주변에 주거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 일산에 가면은 킨텍스 쪽에 거기 네. 그 30평대 아파트가 뭐 8억도 가고 그러거든요. 거기 주상복합이. 네. 네. 거기하고 비슷한 점이 있고, 비슷한 점이 있고, 비슷하지 않은 점이 있어요. 킨텍스 네. 그쪽은 네. 일기 신도시 때문에 다 그 한 30년 가까이 아파트인데 신규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여기에 몰렸는데 네. 몰린 이유가 주변에 이제 그 K컬처라고 해서 한류 문화센터에서 고용 창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 킨텍스 네. 쪽은 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고용 창출이 되지는 않아요. 바로 옆에 뭐가 새로 생기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신규 아파트이고 신안산선 역사에서 가깝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쪽 가는 거는 여기서 굉장히 네. 먼 지역이잖아요. 그 아파트는 네. 여기 관악산 네. 쪽에 있는 붙어 있는 아파트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여기 관악산 역에서 굉장히 멀어요. 네. 여기서는 지금 뭐 버스로 몇 정 그냥 가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네, 네, 네. 그래서 여기를 팔고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전세를 주시고 여기 40평대로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 대표님 잠시만요. 짧게 시간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다시 전화 네.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네.